남양주시 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제250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와 조례안 처리에 나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결산 검사와 함께 시정 질문, 조례안 등을 일괄 처리하는데요. 이서구 시장은 시정 질문 중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차원의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분야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직접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남양주시 의회는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